미개한 인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욕망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들을 보고 있죠. 이건 안 되겠다. 소개팅에 안 쓰셔도 돼요. 사람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혼자가 좋은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소개팅 앱 글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안재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민기요? 이민기 씨요? 이제 앞으로 좀 미리 안 적으면 안 돼요. 아, 이민기 씨요? 아마 그 드라마에서 저를 모티브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닮았나요? 미개하다 할 때 그 미? 물론 저희가 소개팅 회사다 보니까 연애를 하라는 메시지를 저희 전달하긴 해요. 근데 연애가 의문 안 해요. 벼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하지만 욕망이 있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방어하지 마시고 그냥 그 욕망을 충실히 따르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그래서 인간보다 진보하다. 욕망에 충실하니까. 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유교문화 내에서는 욕망보다는 이념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이런 거 중간에 소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똥 싸는 소리라고. 그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사회는 개인을 도덕적 합리랑에 따라서 평가한다. 유재석 씨는 개그만 잘하면 되고 김연아 씨는 피겨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도덕적이길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죠. 비단 이거는 남한테만 들이대는 잣대는 아니에요. 남들한테 말할 때 솔직하게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제한을 걸고 표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갈까요? 적어도 얘들은 도덕적인 어떤 강요는 받지 않잖아요. 조용히 좀 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비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봐야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어떤 점은 영원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참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명확해져요. 100명을 만나려면 일상에서 스치는 인연 가지고는 부족하죠.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의 솔직한 조건이 말하기 쉬운가요? 나는 180 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연하가 좋아. 몸매 어땠으면 좋겠어. 정규직이야? 직업이 뭐야? 도덕적으로 강박성, 완벽성을 강요한 한국 사회. 저는 이런 사회에서 소개팅 어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욕망을 충실하고 또 뒷담화 걱정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제3자가 없으면 서로의 솔직한 모습들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많이 만나고 많이 따지세요. 소개팅 어플이라는 건 운명적이지 않다. 아니요.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A하고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있으면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든 헌팅을 하든 그 순간 그 사람은 65분의 1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운명이 된다는 거죠.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소개팅 어플을 시작하기에 사회적으로 장벽이 있다는 건 이해해요. 저도 원래 낯선 이성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나아가면요 세상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 무시하세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살잖아요. 현재 근래만 해도 월 사용자가 15만 명이 넘어요. 언젠가는 이게 대중성을 띠게 되는 특이점이 올까 생각을 해요. 아실 것 없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소개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욕망에 충실해지면서 본인 스스로 운명적인 사랑을 찾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저희 근래 팀원들은 그 가치를 믿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반려자를 만날 시기를 10년 정도라고 봤을 때 한 달에 한 명만 만나더라도 고작 120명밖에 만나지 못해요. 내 안의 욕망을 점잖게 포장하느라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 미개한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별나 잘했어 오늘. 미안. 이제 좋지.